오늘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관련된 정보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분위기가 좋지는 않죠. 달러 인덱스 지수 보시면은 약간 상승했는데 미국 증시가 녹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저버린 채로 떨어지고 있는 미국 증시. 자, 근데 반면에 비트코인은 미국 증시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잘 버티고 있죠. 보통 미국 증시가 크게 곤두박질 칠때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지곤 하는데 오늘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잘 들이대고 있습니다. 부디 나중에라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라보며 오늘 나온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관련된 소식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협력 개발기구 국가들인 OECD 국가들의 지난 10월 인플레이션율 통계를 내봤더니 10.7%로서 9월보다 소폭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자, 좋지 않은데요.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18개 나라들 같은 경우는 무려 두 자릿수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튀르키예 모두 20%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기록이 되었으며 38개국 가운데 무려 33곳에서 식품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에너지 가격 상승폭이 줄었다라는 것인데요.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네 만에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 그거는 개발도상 국가들이나 힘든 나라들만 인플레이션이 아직 고점이 찍히지 않은 것이지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 소위 말하는 선진국은 고점을 찍었다라고 말씀해 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JP모건의 CEO 양아치 중에 양아치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에 의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인플레이션이 모든 걸 잠식하고 내년 미국 경제를 침체로 빠뜨릴 수도 있다. 이미 침체가 온것 같긴 한데 아무튼 내년에도 침체가 올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의 전염병 사태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풀었었던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보조금이 내년 중반쯤 소진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리고 미국의 연준의 금리가 5%를 향해 가고 있지만은 5%의 금리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11월 인플레이션율이 발표가 되고 금리 인상 발표도 이어지게 될 텐데 정말 정말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양호하고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0.5% 이하로 올리게 된다라면은 시장에 긍정적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뚜껑은 일단 까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JP모건의 CEO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도 암호화폐를 까는 것을 잊지 않았는데요. 암호화폐는 손님을 끌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라면서 대놓고 다시 한번 암호화폐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들은 알고 있죠.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스캇 멜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JP모건은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지갑 출시도 계획 중이다. 이들이 이빨을 터는 것보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 손모가지를 잘 지켜봐라. 밑장 빼기를 하는지 잘 지켜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까고, 뒤에서는 투자하고, 이런 방식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간이 암호화폐를 까지만은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상품을 출시하면서 이번에는 투자할 암호화폐 기업을 물색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해고된 사람들까지 모집할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암호화폐 시장이 아작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암호화폐 관련된 플랫폼을 한번 차려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아주 얍삽한 것들. 이어서는 암호화폐 투자 펀드인 QCP 캐피털이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연준이 정말로 금리를 5%까지 올린다면 비트코인 하방 압력은 여전히 진행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버텨주고 있는 비트코인. 아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덜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당장은 잘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꿋꿋하게 설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는 실버게이트. 최근에 알라베마 리서치와 FTX와의 거래 및 협력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들의 주가가 크게 곤두박질 쳤다라고 하는데요. 블록파이와도 거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실버게이트, 암호화폐 은행인데 CEO가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무마를 해보려고 우리는 FTX나 알라메다 리서치 모두 정밀한 실사를 진행을 했다. 고객들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예금 등 본인들의 자산들을 언제든지 되찾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나 아직까지 시장은 시큰둥한 그런 상황입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실버게이트 투자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놓고 실버게이트 은행을 공격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민주당 상원 의원들 중에 암호화폐를 굉장히 싫어하는 엘리자베스 워렌 등등은 실버게이트를 압박하는 질문 등을 계속해서 뱉어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 엘리자베스 워렌이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FTX로부터 돈 받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오로지 암호화폐만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SEC 위원장 게리 겐세이 같은 경우는 FTX 청문회 전에 하원 민주당 의원들을 모아놓고 비공개 브리핑을 가졌다라고 하네요. 자, 공화당도 돈 받은 의원들이 있는데 공화당은 빼놓고 일단 민주당 다 모아놓고 뭔가 또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FTX 사태 때 한가는 이런 말도 돌았었는데요. FTX가 SEC 게리 겐슬러와 협력 관계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게리 겐슬러는 어쩌면 현물 ETF를 일부러 승인 안한 것일 수도 있겠다. 그래야 돈이 FTX로 더 많이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음모론이죠. 근데 그가 어째서 현물 ETF를 아직도 승인을 안 하는 것인지 정말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제미니 거래소 같은 경우는 골치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제미니 이름으로 된 제미니 언, 말 그대로 스테이킹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해당 제미니 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네시스 트레이딩입니다.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모든 출금을 막아버리면서 제미니 언에는 제미니 고객들의 자금 7억 달러가 묶여있는 상황 속에서 제미니 같은 경우는 9억 달러 정도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번에 채권자 임시위원회까지 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베리 실버트 및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돈 내놔라 이거죠. 왜 남의 돈 들고 가가지고 돌려주질 않는 것이냐?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한편 베리 실버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로 조용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의 수석 상품 전략 분석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데 비해서 이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최근 밝히기를 암호화폐 시장에 대형 악재가 터진다라면은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 가장 안전한 암호화폐란 인식이 깔려있는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예를 들어서 테라 사태 때도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관측되고 있지 않다. 어째서냐? 이거 어쩌면은 투자자들이 전부 다 떠났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신뢰가 무너졌다. 사람들이 정말 진이 빠지고 질려가지고 다 도망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런 것일까요? 그리고 FTX 때문에 통째로 전 재산이 날아가 버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돈을 전부 다 빼앗겼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 가격 하락 때문에 채굴자들도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들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텍사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을 굉장히 환영을 했었죠. 이를 위해서 채굴자들에게 저렴한 전기를 제공했고, 채굴 장비 구매 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었는데, 채굴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텍사스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블룸버그는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바닥이 정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반등을 찍었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뭐, 그랬으면 더 좋고, 아니라면은 앞으로 6개월대로 반등 꼭 찍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으로는 스위스 민간은행, 뱅크시즈가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암울한데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살아나야 됩니다. 비트코인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저번 하락장 때도 빵원가는 알트코인들 계속해서 나왔었지만 결국 물갈이가 되면서 시장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희망적인 소식 또한 나왔었는데요. 톰리와 마찬가지로 말하는 것마다 반대로 간다라는 짐 크레이머가 사람들에게 암호화폐를 팔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야, 이거 이러면은 조만간에 비트코인 반등 오겠는데요. 피터 시프에 이어서 짐 크레이머, 톰리까지 이 반대적인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미국 증시 좋지 않습니다. S&P 500 완전히 녹아버렸죠. 그동안에 올랐던 거다 까먹으면서 살살살살 녹아버린 상황. 일단 과매도 영역까지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반등할 수 있을 것인지. S&P 500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에 지금 딱 걸려 있는데 여기서 반등해가지고 추세선을 회복하느냐 못하느냐에 정말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만약에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녹아요. 녹는 수가 있습니다.
녹아버리면은 비트코인에게도 당연히 좋지 않겠죠. 코인베이스 주식 같은 경우는 오늘 4% 빠졌다가 6%, 8%까지 장중 크게 하락했었다라고 합니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를 알고 있었을까? 얼마 전에 코인베이스 주식을 몽땅 내다 팔았죠.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입니다. 켄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트코인이 한번 힘을 내주면서 17,12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댄 크립토라는 분석가는 몰라, 솔직하게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각수렴 좁혀져 오고 있는 가운데 몰라유 어디로 갈지 모른답니다. 자, 그 반면에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일단 떨어져. 떨어져가지고 16,50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가 추세를 지키면서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추세가 깨지면서 S&P 500처럼 떨어지느냐, 결판이 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역시 좋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어디로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위태위태하고 다음 주 인플레이션율 발표 및 금리 인상 여부를 앞두고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어디로 튈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상을 한번 해보고 계십니까? 이어서는 기타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새로운 암호화폐 소개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 광고 같단 말이죠. IMPT, 나이키도 합류를 했다. 나이키뿐만 아니라 좀 쟁쟁한 회사들. 뭐 광고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등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환경 문제에 대응하려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임팩트 프로젝트라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고 같은데 당연히 코인도 팝니다. 코인을 파는데 아직 상장은 안 됐고 그러니까 아직 출시가 안된것 같은데요. 출시가 되지 않은 코인인데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사전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광고 같긴 한데 또 대기업들이 들어간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또뭐 이렇게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지. 자, 아무튼 이 사전 판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메타마스크 같은 웹 지갑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계신 분들은 참여가 안 되고요. VPN 사용하시면 모를까? 미국에 있는 IP로는 참여가 안 됩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은 코인베이스에서 EGLD를 상장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매틱 같은 경우는 LG&D 뮤직이라는 곳과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얘네들이 워너뮤직 계열사라고 하네요. 이제 막 생긴 회사 같은데. 자, 아무튼 그런 소식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고래가 시바이누를 매집하고 있다. 최근에 도지가 열심히 달리니까 시바도 이를 갈고 있었다. 두 명의 익명 주소가 무려 4,200억 개 시바를 매집했었다는 소식과 함께 원숭이도 뒤질 수 없다. 견원지간 함께 달려보자. 원숭이 코인 에잎 같은 경우도 스테이킹 플랫폼이 오픈을 하자마자 하루에 7,150만 개의 토큰이 예치가 됐다라고 합니다. 암울한 하락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알트코인들. 부디 그 희망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아시죠? 광주댓! 오늘도 부탁을 꼭 드리면서 도와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